와, 이 메다카왕도 완전 지금 정글밭이 되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정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됐지. 그런데 제가 요 안에서 지금 그 코리도라스 치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발견했거든요. 보이시나요? 당연히 안 보이실 것 같네요. 제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어디 갔지? 오,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조금 꾸물꾸물 다니는 녀석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메다카 치어인 것 같거든요. 와, 코리도라스 치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왜 줌이 안 되네? 줌을 한번 해볼게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메다카가 번식을 성공했다니. 이렇게 되면 이거 여기 또 트리밍을 하고 정리를 해줄 때가 된것 같은데. 치어가 지금 생긴 걸 보면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네다섯 마리는 될것 같거든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이고, 또이 어항은 치어가 좀 성장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코리도라스 치어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제가 코리도라스 치어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빵상 뿅. 네, 코리도라스 어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코리도라스 어항은 붕어 마름을 거의 99% 제거를 하였고, 미크로소리움 네로리프 다발이 여기 들어 있어요. 코리도라스 치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얘네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예, 아까 봤던 그 메다카 치어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네들은 지금 태어난 지 2주 이상 된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아주 작을 때부터 봤는데, 여기는 지금 뭐한 10마리 정도 코리도라스 치어들이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제 이 어항에는 물이 좀 잡혀서 물 위에 뭐 거품이나 이런 유막 같은 게 생기지가 않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물이 안 잡혀 있는 요 어항을 보시면은 위에 벌써 이렇게 유막이 낀게 보이실까요? 아마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러미노즈 테트라들은 아마 지금 고통의 시간 속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달 정도는 이렇게 유막이 계속 끼어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해야지만 또 물이 맑아졌다가도 유막이 계속 생기는데 이렇게 무한수 무역어 어항이 이제 시작이 될수 있는 조건은 요렇게 그냥 봐도 유막 같은 게 전혀 안 끼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케이스가 되면은 이때부터 무한수어항을 해도 될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그 메다카어항도 위에 보면 유막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잡히기 전에는 계속 유막이 생기고 냄새도 나고 했는데 지금 이 청수가 되어서 뭔가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물은 엄청 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어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남고 있겠죠? 귀엽다. 너무 귀여워. 빵상. 아니, 이럴 수가. 지금 메다카 어항에 많이 자라난 수초주를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뭐 투명한 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개 중에는
뭔가 좀 안에 뭐가 좀 들어있는 알이 좀 발견이 됐어요. 아무래도 메다카 알이 수정이 돼서 메다카들이 좀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이건가? 오, 이거다. 보이실까요? 이 코딱지만한. 여기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와! 빵상. 이렇게 보시면 이 동그란 알인데 요알 안에 뭐가 있어요? 메다카들이 청수해서 아주 잘 산다 그래가지고 저희 코리도라스 어항에다가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려고 하거든요.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알들을 제가 그냥 코리도라스 어항에 그냥 넣을게요. 뭐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고 못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알이 좀 많은데, 우와, 많네요. 메다카들이 번식 활동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이제 이거 하루 종일 찾으려면은 저는 죽은 목숨인 것 같아요. 아, 좀 앉아서 편안하게 찾겠습니다. 뿅! 네, 알을 담을 독수리가 들어있던 이 어항을 가져왔어요.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제 요 수초들에서 알을 빨리 속관에서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놓고 빠르게 찾아서 솎아줘서 알들의 생존율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 이 알은 알 속에 뭔가 조그만한 게 있으니까 넣어주고요. 아, 그냥 이렇게 훑어내면은 나오는구나. 뿅, 뿅. 보자, 알이 어디 있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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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퐁당. 뿅, 빵상. 와, 이제 메다카 알은 다 수거를 한것 같고요. 네, 없네. 와, 대박. 엄청 힘드네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짜자자자자. 10분 후. 와, 여기 메다카 알들 보이시나요? 엄청 많네.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와, 얘네들을 어떻게 부화시킬지 지금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것 같아요. 코리들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빵상.